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뉴욕 기다리쌤과 함께 영상 시청해 주시기 위해서 영상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미국과 또 한국에서 서로 왕래를 하면서 우리가 돈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 또 그 가져가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도 금액의 보고를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고, 또 그런 내용으로서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에 관한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국과 미국을 자주 왕래를 하실 겁니다. 한국에 가실 때 그리고 미국에 가실 때 내가 돈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가,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싶은데 또 가져가고 싶어도 얼마를 가져가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막연하게 알고 계시는 한도액, 그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영상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날 때까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들어보시고 시청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알고 계신다 그러면 영원히 알고 계실 수 있는 정보 내용이니까 말입니다. 자,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미국과 한국의 규정이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내가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갈 수 있는 돈이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으로만 알고 계시는 게 정보이죠. 간단하게 종합을 해드리고 심플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에 들어가실 때, 한국에 들어가실 때에는 미국에서 가져가시는 현금,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여행자 수표, 그리고 그에 관해서 유가 증권, 모든 금액이 현금으로 통용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 코인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에 들어가실 때에는 1인당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한국에 예를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4인 기준의 4명의 식구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또 여름의 휴가철을 이용해서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1인당, 그러니까 가족 합산이 아니고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1만 불이 최대 한도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인 기준으로 가셨을 때에는 1인당이기 때문에 만 불 해서 4만 불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시는데 관광비자가 됐건 또 어떠한 비이민 비자가 되었건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가져갈 수 있는 한도액은 가족이 모두 합산한 금액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인 기준이 한국에서 들어오실 때에는 4인 기준이 모두 합산을 했을 때, 합쳐서 만 불이 이상이 될 때에는 보고를 해야지만 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금액 차이도 많고 법 규정이 전혀 다르죠.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한국을 들어갈 때에는 1인당으로 그거에 대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한국에서 미국을 오실 때에는 1인당 기준 혹은 가족 단위로 들어오신 경우에는 가족의 모든 합산 금액이 포함이 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금액이 과연 현금, 캐시만 해당이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가용할 수 있는 현금 보유에 관한 종류에 포함이 다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행자 수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캐시가 있을 수 있고 머니오더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증권, 그리고 그 외에 개인 체크도 포함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체크나 유가증권, 그리고 그 외에 머니오더, 이런 부분들에 뒤에 보시면은 사인하는 인도스란이 있죠. 그 뒤에 사인이 되어 있다면 100% 현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주머니에 있는 일부 코인도 현금으로 가용할 재산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든다면 현금과 뭐 여행자 수표를 포함을 해서 내가 미국에 들어올 때 2인 가족이 포함을 해가지고 2만 불이 됐다. 그리고 내 주머니에 25센트의 코인이 두세 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 불을 초과하시는 금액이 된다고 규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출입국 하실 때, 한국에서 출국하실 때, 미국에서 출국하실 때, 그리고 각각 나라에서 입국을 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한도액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형식의 양식서를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형식의 보고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 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이익에 대한 부분으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국에서 출발을 해서 원화와 또 일부 외화를 환전을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오실 때, 한국의 공항에서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들어오실 때에는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시기 전에 외국 환 신고 확인 필증 Declaration of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셔야지만 되고요.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시기 전입니다. 반출, 반입에 대한 내용을 꼭 설명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만약에 1인당 혹은 가족이 모두 합산해서 1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양도가 가능한 negotiable 증권들이나 현금을 가지고 들어오셨을 때 기내에서 우리가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시게 되는데 혹은 공항에 도착하신 다음에 CBP 요원한테 검색을 통한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계를 통해서 작성하실 때에도 세관신고서에 내가 1만 달러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하셨을 경우에는 미국의 비행기 내에서 체크란에다가 내가 소지하고 있는 금액을 정확하게 작성을 하시고요. 검색대를 통과하시고 나서 나오시면서 CBP 요원에게 외환 반출 혹은 입 신고증을 제출해야지만 됩니다. 자, 이런 경우 미국에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에 들어오면서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 미국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와서 트럼프 정권 이후로는 또 금년도 2019년도 후반서부터 2020년도에는 미국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너 지금 현금 소지 얼마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너의 가족이 얼마 동안 머무를 거냐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검색대에서 이 사람의 말이 혹은 이 사람의 내용이 확인이 가능한 거짓인지 아니면 진실인지에 대한 검색을 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두려움과 내가 이걸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 금액을 보고한다고 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시게 되면 그 금액의 만불 이상을 보고하지 않은 금액의 모든 전 금액을 CBP 요원이 압수를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네, 내가 소지하고 있었던 1만 달러의 금액을 보고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서 모두 압수를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압수를 당한 다음에 내가 돈을 전혀 못 받느냐 그리고 뺏긴 다음에는 법적인 문제가 되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물론 압수를 당한 현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거나 혹은 일부의 수수료 금액과 페널티를 뺀 금액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뺏겼을 경우에 그러한 내용으로 뒤에 후차례에 우리가 처리해야 될 서류와 시간 낭비가 굉장히 많은 게 더 오히려 스트레스이실 겁니다. 만약에 1만 달러를 뺏기고 난 다음에는 압수를 당하고 난 다음에는 그에 관해서 내가 근거 서류에 대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에 대해서 그쪽에서 확인이 끝난 다음에 돈을 되돌려 받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벌금이라든지 그 외에 행정 수수료 요금을 뺀 내가 1만 달러 이상으로 해서 1,000달러를 뺏겼을 경우에 11,000달러를 100% 돌려받는 경우도 있고 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실 경우에 1인당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하셨을 경우 출국 공항을 하시는 공항에 CBP 사무실에 가셔서 외화 반출 신고서를 작성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한국 입국 신고를 하시면서 한국 세관에도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꼭 명시를 하시고 신고를 해야지만 되는 게 양국의 법적인 문제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들 고민하시고 한 번쯤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1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신고를 해야 되느냐 또 혹자 많은 분들이 가지고 들어오시고 하시면서 걸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오실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와서 2019년도 후반서부터 2020년도에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엄하게 그 부분을 체크하고 또 검사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외화법에 관련되어 있어서 많은 검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하셨던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당당하게 내가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이 해소가 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에서 들어가는 1만 달러의 기준이 전혀 다르고요.
거고요. 개인이냐 가족 합산이냐 그러한 내용이 전혀 다르죠. 그리고 그 현금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캐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인도스가 되어 있는 모든 유가증권 또 머니오더 또 여행자 수표 그 외에 코인까지도 모두 포함이 된다라는 사실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세관 신고를 하신다고 해서 큰 불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1만 달러에 대해서는 꼭 보고를 하시기 바라는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영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시간이 값지고 또 헛되이 되지 않은 시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도 공유를 해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좋은 동반자로서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